괜찮아. 이게 뭔지 알아? 깡통! 맛있는 음료수가 들어있는 깡통! 딩동댕! 그런데 누가 저 밑에 함부로 버려놨더라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데. 어? 그거 내가 그랬는데? 힘찬이가? 응! 내가 버렸어. 힘찬아, 빈 깡통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아, 미안.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몰라서. 빈 깡통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꼭 따로 모아놔야 해. 깡통을 따로 모아? 응, 깡통은 깡통끼리 모아놔야 해. 왜? 깡통을 모아두면 더 멋진 물건이 될 수도 있거든. 진짜? 응, 그럼 먼저 우리 딩동댕 친구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 마리오라, 마리오! 친구들, 안녕! 저기 두더지군? 보물이다, 보물. 보물? 이거 봐. 조심, 조심. 조심해. 어? 이건... 어때? 어때? 그냥 깡통이란 말이오. 어? 저건 그냥 깡통인데? 맞아, 빈 깡통. 그런데 두서지는 왜 보물이라고 한 걸까? 보물이 아닌데? 보물이 아니라 그냥 깡통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내 보물, 보물 어딨지? 아이고, 보물이 없어. 보물! 마리오, 드디어 보물을 찾았어. 정말 축하한단 말이오. 보물은? 이 아름다운 병이야. 어때? 어때? 이건 사이다가 들어있던 페트병? 대단한 거야. 또 있어, 또. 이건? 이건? 이건 우유값? 잠깐만. 마리오의 다 보인다 투시 안경. 이럴 수가. 우유값은 5년, 페트병은 100년, 깡통은 500년. 와, 그럼 진짜 오래된 보물? 이 아니라 오래된 쓰레기란 말이오. 쓰레기. 그렇단 말이오. 땅속에 버리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절대 썩지 않는 쓰레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고. 아, 답답해, 답답해. 나쁜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쓰레기가 땅속에 있으면 엄청 나쁜 거구나. 맞아. 우유값, 물병 같은 것들은 땅 속에 넣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나무도 아프고 꽃도 아프고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어. 으앙! 아픈 건 너무 싫어! 나무도 안 아프고 꽃도 안 아프고 우리도 안 아파야 해! 그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볼까? 깡통은 깡통끼리, 우유값은 우유값끼리,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우와, 멋지다 말이오. 근데 이렇게 모아놓아도 쓰레기인걸. 보물은 없었나 봐. 하하,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으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오.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고? 그럼
자, 이제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오. 깡통은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페트병은 다시 운동복, 휴대전화, 컴퓨터 모니터가 되고 우유값은 뭐가 될까 맞춰보란 말이오. 화장지.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단 말이오. 우와! 아, 쓰레기가 이렇게 멋지게 변하다니. 할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와! 쓰레기가 자동차도 되고 옷도 되고 또 화장지도 돼?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다 쓴 물건도 잘 모아두면 다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깡통은 깡통끼리, 우유곽은 우유곽끼리, 물병은 물병끼리 잘 모아두는 거 꼭 기억해. 응응. 깡통은 깡통끼리, 물병은 물병끼리. 나도 오늘부터 꼭 지킬게. 그래, 오늘처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응, 빈깡통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게. 약속! 약속!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거 꼭 기억해.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